어머나. 잠시만요. 한단이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젤로 좋아하는 시간.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 매번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셔가지고, 어쩐지, 옆구리가 막 뜨겁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눈길이. 따뜻한 눈길이. 아, 최고인 것 같아. 오메라 시장에, 잠시만요. 아, 진짜, 이런 맛에 저희가 구면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나와가서 찍고빡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조가시네가 얼마나 잘하나 찌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응원을 해주시고, 더욱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질러주시면, 정말로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여기서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연, 자, 보다 좋은 공연 보시고 싶으면, 알아서들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이 자, 들려드릴 노래는요.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연일 계속 하루에 날 더운데 막 차가운 물을 먹고 좋다 입시 막 하니까 목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오디오가 안 되면 향단이 주특기 비디오로 오늘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좋을 수가 있나?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올라가지 않으면 자, 그것은 산이 아니요. 아무리 바다가 깊더라도 강이 깊더라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노래. 자, 노래 한 곡 좀 불러 제끼고 탁배기 한 장 딱 찌그리면 최고로 좋다는 노래. 자, 니나노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머, 주세요.
인생길을 참 좋은 노래 우리 신설의 가수님의 니나노란 노래 하고 보내드렸고요. 자, 예, 이어서 계속 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사랑하는 님을 드리는 노래 그리고 저희 같은 문방님 윤정 우리 문방님의 노래 자, 님이라는 님을라는 노래 한번 더 들려드리고 자, 10분간 시간을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아, 뭐든지 제가 몇 번, 잠시만요. 볼일 좀 보고 보겠습니다. 한단이지. 어제도 주시고. 요즘에 먹고 살기 괜찮으신가 봐요. 어메나게 얼굴을 붓게로 막 기름기도 짜르르르 흐르고. 어제도 쫑 말리더니, 오늘도. 아이고,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따가 갈 때 차비달라 그럴까봐. 아, 농담이고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한다고 선배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힘이 펄펄 나갖고 막 미치가 널뛰듯이 널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1부, 2부 공연으로 한강이 너무 잘 나가나 봐요. 우리 단장님이 두 번 공연을 하라 그래서 이따가 또 잠시 후에 2부 공연에다가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주세요. 장부도 한번 주세요. 하나 주세요. 자, 그냥 노래 하느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냥 노래 하느니, 노래만 막 그냥 하느니,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장부 추고 북 추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노래를 잘했으면 나도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그냥 노래만 쫙 할 텐데. 예, 노래도 못하니까 어쩌고 저쪽으로 몸뚱이로도 한번 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는 장구 치고 노래도 한 곡 하고요. 아, 장구를 치면서 또 북도 치면서 어메나 시장에 어휴 감사합니다. 한 단이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여기 오면서요. 저 맨 처음에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이거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의외로 우리 저희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호응도 좋고요. 말 그대로 용돈도 많이 주시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거 있죠. 팬이 많이 생겼어요. 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소유산에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뵈면은요 한 50... 아버님 조금 이게 좀 생소한 노래지만 그래도 나름 아주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머나 박치고 장구치고 가위치고 깽가리치는 3종 세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특별히 또 저기 뭐야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민요 디스코로 된 민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내드릴까요?
강원도알이라고 그래서 뱃노래를 미담알이라고 진도알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한번 쭉 여기까지 메들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속 많이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맨날 실수해. 아이고 자 나이가 들면은 요즘은 꼭 대학을 간대요. 노인대학을 간대요. 그 말이 맞아요? 에, 젊으셨을 때 정말 열심히 살으셨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꼭 대학을 간답니다. 근데 꼭 이거 어떤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되냐면 전국대를 가면 안 돼요. 전국대. 전국대. 전국대가 어느 대냐면 전철과 국철로만 이용하는 대학은 가지 마시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해운대를 가셔야 돼요. 해운대를 왜 가셔야 되냐면 자 해피하고 예? 뭐가? 아 여기요. 어머 잠깐만요. 어머로 어머 아까도 주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까도 저기 막 복분자 복분자 세 개 사시고 3만원 주시더라고. 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예? 요것만 잘해요. 복자. 그래서 해피하고 병들지 않은 대학 해병대. 해병대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모두 하면 해병대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해병대 해피하고 병들지 않은 대학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고 누가 연명했냐 누가 연명했어. 대구진이 어떻게 그냥 대답이 시원찮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죠. 하는 저희도 더운데 구경하시는 우리 엄니 아버님도 얼마나 덥겠어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해병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위 좀 주세요. 가위. 아리아리 Oh, oh, oh.
그냥 일어나질 못하겠네. 아이고, 아유, 어떻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진짜 너무요. 돕기는 돕습니다. 아, 나는 도와도 괜찮아요. 세상에는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북소리, 장구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면, 북은 하늘의 소리요. 장구는 땅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저께가 초복이었죠. 정말 대한민국 복이 많은 나라. 진짜 복이 많죠? 어떤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예? 초복, 중복, 말복, 삼복 더위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박수 쳐요. 내가 얼마나 유식한 여자냐면, 이거 봐요. 우리나라 철이 많은 나라야. 왜냐면, 김장철, 휴가철. 철이 많고, 복이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식한 여자예요. 향단이가 얼마나 유식하냐면, 3개국어를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혹시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야. 자, 제가 얼마나 유식하냐면, 핸들, 이빠이, 꺾어. 알기를 알아들으시면 박수를 치실 것이고, 못 알아들으시면 자가 지금 뭔 얘기를 하지? 그럴 것이요. 왜냐면, 핸들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말, 영어잖아요. 이빠이는? 이빠이는? 그렇지, 일본말. 꺾어는? 꺾어는? 한국말. 어머,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다 무식한 사람만이고, 나만 유식한 거예요? 3개국어를 동시에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각설이 봤어요? 어? 핸들, 이빠이, 꺾어. 미국말, 일본말, 한국말. 이거 동시에 할 줄 아는 여자. 향단이었습니다, 향단이. 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 예? 어저께랑, 아니요, 저번주랑 계속 제가 미녀를 못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 왜 이렇게 미녀를 안 하냐? 어르신들이 많은데 미녀라도 한 곡 해달라고 그랬는데, 미녀 한 곡 보내드릴까요? 미녀 한 곡 해드릴까요? 미녀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미녀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향단이. 자, 미녀를 부르되 그냥 부르느니 장구라도 하나 메고 어깨좀 덩실덩실 한번 추면서 미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부 타령 아시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참부 타령 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보세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다방면으로 자리해야 돼. 여자로 태어났으면 애도 잘나고 시집도 잘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각설이를 했으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이거 신곡도 잘해야죠. 뽕짝해야지, 발라드 해야지, 민요 해야지, 밥송 해야지, 이 다방면으로 북초에 장고초에 깽가를 쳐야지, 주둥이 나블나블 돼야지, 다 해야 되니까 뭐든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향단이래서 열심히 한번 민요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민요 디스코도 한번 해드리고, 자 민요도 한번 해드리고, 자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향단이 하면 제일로 좋아하는 게요, 이 역갈이, 역갈이 이럴 때 막 박수가 나오던데 박수가 안 나오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어디가 갖고 국어를 그냥 이 밥도 국어라고 돈도 국어라고 깜밥도 합수 구경하고 국어라도 절대적으로 박수는 국어라지 말랬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도 또 박수로 또 국어하고 있네. 모질이는 모질이요. 참말로 모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우리 예? 아니요. 자 역가위로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이 가위가요, 정말 양쪽에게 양쪽 가위를 치면 굉장히 쇠통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쪽에 3kg 정도 무게가 돼요. 여러분들이 막 정말 잘한다 그러면 이게 얘가 쇠털 같아요. 제가 손에 딱 잡으면 쇠털 같은데, 왠지 모르게 반응도 없고, 나도 막 그러면 몸이 막 찌뿌둥하면요, 우리 다리도 땅바닥에서 안 떨어지고, 얘가 한 10kg의 무게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3kg 된 이 역가위를 들고, 노래도 한번 부르면서 가위 춤을 한번 출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색깔이 새소리는 자고로 모든 애군을 다 갖고 간다는 이 새소리에 갖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그래 그냥 자랑받고 박수만 치면요 제가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우리요 그러면요 북도 4개 한번 준비해 주세요. 북 좀 4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탁 갖고 쫙 갖고 좀 뽑았을 텐데 노래도 못하죠. 얼굴도 못났지. 모탈이도 짤만하지. 몸매도 그냥 짜리 뭉땅하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각설이는 어머 잠시만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이 가장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북공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몸 열고 그 정으로 그거 주세요. 예, 곡을 한번 주세요. 제가 북을 한번 치면서 노래를 한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어요? 음악 준비됐으면 한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요.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헬렐레 웃어야 돼. 웃고 웃음을 팔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웃는 그런 직업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저희가 광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을 대변하는 노래, 대표적인 노래 우리 강대로 해갖고 또 우리 20년 전에는요 우리 박경혜 씨의 국회사의 첫사랑이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줄을 타며 노래를 부르면 선풍금을 치면서 정말 풋풋한 사랑을 노래한 노래 두 곡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어디? 어머머, 여기 있었네, 어머머.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어머나, 누구세요? 보입자.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어머나, 다 끝나. 아, 이분 남았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말 요번 모시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쫓아다녔어요. 우리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뵙고 싶어. 저번에 한번 저희 오픈을, 소유산 오픈을 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정말 천문을 잘 열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무사 부탈하고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